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집대팀입니다. 본 연극은 2010년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진행되어 오는 일본의 캐논사와 국내 백산 OPC 등 다섯 개 업체 간의 특허 분쟁 과정을 토대로 연출되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특허 분쟁 물품은 레이저 프린터 핵심 부품인 감광드럼으로 백산 OPC 등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부품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 빛을 띠고 있는 알루미늄통 관 표면에 반도체 층을 형성시킨 매우 기술 집약적인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캐논사가 주장하는 특허는 이 기술 집약적인 부분인 반도체 층이 아니고 감광드럼 끝에 위치한 플라스틱 돌출부에 있습니다. 이 돌출부는 프린터 본체와 감광드럼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것인데 캐논은 이것의 특허를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백산 OPC 등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수출 금지 청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백산 OPC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캐논의 특허가 무효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허 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지만 특허 심판원은 캐논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역위원회 판정도 캐논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다행히 무역위원회에서는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백산 OPC 등 중소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경과를 이해하는데 좀더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괴물은 영화에서만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잡아먹는 이른바 특허 괴물도 있습니다. 역시 우리 회사 발이나 볼줄 알았다네. 아, 김대리. 안 좋은 일이 있겠어? 사장님. 그래 김대리 말해보게. 이 대리입니다. 아 미안 미안 이 대리 말해보게. 미국 프린터 카트리지 부품업체인 SCC에게 HP용 감광드럼을 올해에만 약 200만 개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뭐? 200만 개? 아따 좋구만 좋아. 역시 우리 회사도 이런 날이 올줄 알았단께. 아 그러지 말고 김대리 간만에 배때기 기름칠하게 오늘은 토종닭 잡어잉. 오 예. 아 그나저나 예전에만 해도 우리가 기술이 없어 허덕였는데 아 이제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어보냐. 비록 프린터 소모품 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 흑백 레이저 프린터보다 감광드럼이 4개나 더 필요한 컬러 레이저 프린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알았다 좋구만 좋아. 그래도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위험 요소에 철저히 대비하세. 네. 좋다 좋아. 200만 개. 사장님도 참 걱정이 많으시다니까. 우리 기술이 이렇게나 좋은데 무슨 일 있겠어. 아, 이 대리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인데요? 닭 먹는 날이야 닭. 헐. 대박. 너무 좋다. 딱 좋다.
사장님, 매출 보고서 됐. 어이야, 매출 또 떨어졌어. 한 번만 더 이렇게 떨어지면 너 특히 너 잘릴 줄 알아. 알았어? 사장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 다 생각 있다고요. 생각? 무슨 생각? 프린터 소모품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뺏어갈 겁니다. 프린터 소모품 시장? 프린터 소모품 시장은 프린터 자체 가격에 못지않게 관광 드럼과 같은 소모품의 판매 가격이 높고 그 성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누굴 바보로 알아? 우리도 이미 그 시장에 진출했다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몇 년 사이에 백산 OPC와 같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관광 드럼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우리 기업의 정품 구매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너네 도대체 뭐 했어? 아유, 사장님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관광 드럼과 관련하여 한국에 등록한 특허가 있으니 이것을 이용해 중소기업들의 생산을 막으면 된다고요. 그래. 역시 특허하면 캐논이지. 자, 그럼 노래했던 대로 한국의 무역위원회 이 기업들 싹 다 제소해서 수출길 막아버려! 하이! 2010년 5월 어느 봄날 캐논사는 무역위원회에 백산오피시 등 국내 5개 업체를 제소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사무실. 네, 무슨 일로 오셨죠? 안녕하세요, 캐논별 이사예요. 어? All that I have is all yes, Jesus Christ, baby. Oh, yes, sir.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레이저 프린터 감광 드럼 특허권 침해에 관련된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를 신청하려고 여기 조사 신청서와 대리님장 가져왔습니다. 아, 진짜 넘어가세요. 안 되죠. 아우, 좋아. HS 코드, 침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구제 조치 요청 내용, 그리고 사유. 네, 잘 기재하셨네요. 위 내용을 토대로 심의를 거친 다음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되면 서면, 현지조사, 전문가 감정 등이 실시될 겁니다. 이에 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런 다음 바로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가 판정나는 거죠? 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친 다음 무역위원회 출석위원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면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특허권 침해가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11조에 의거해서 시정규칙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될 겁니다. 네, 아주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어, 팀장님, 저한테 우리 팀장님! 어허, 이 사람들이! 공정해야 할 공정! 강매 회사, 빨리 나가세요! 아따,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뭘 전화디야. 응. 춤출 시간인데. 뭘 춤추여, 뭐 마저 마셔버려. 전 소맥 먹는데요. 아, 뭘 소맥이야. 슉. 네, 뱃산 조사장이어라. 선생님, 여기는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제가 제갈성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당황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네, 당황 안 했으니까 얼른 얘기나 좀 해보쇼. 일본 캐논사에서 백산 오피시 등 국내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감광 드론 특허권에 대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뭐라? 지금 뭐라 해버렸어?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거니까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불공정 전... 와, 지 말만 딱 해불고 딱 위자 없이 끊어버려요. 사장님, 무슨 일인데 그래요? 이제 춤춰요? 아, 지금 춤출 때가 아니단 말이다. 네. 아니, 글쎄 지금 우리가... 아! 어? 사장님, 아, 간수치... 사장님! 워맨의 간수치! 119! 나 죽어! 조심히 다리세요! 죽어! 진정하시고.
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많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 김대리. 네. 일본 캐논사가 그 관광 드럼 수출 금지 청구를. 우리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관광 드럼에서 연결 부분인 돌출부가 캐논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요? 우리 말 안 했는데 다 알아들어버렸다. 그게 다른 업체 대표들하고 회의 잡아이. 아유, 그거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유, 몸이나 챙겨요, 사장님. 아, 그래. 사장님. 어레스트. 죽었어. 어레스트. 사장님. 물러서십시오. 제세 동기. 150줄. 150. 자, 들어. 200줄. 200. 자, 캐논. 캐논 아닙니다. 왜? 제소된 국내 5개 업체의 대표자는 무역위원회 판결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의를 통해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회식을 해보라고. 아따, 날씨 좋구먼. 저 뭐예요? 아, 어쩌게 캐논 사장이야요. 아따, 따 특허 괴물 상이구만. 자, 다들 진정하시고 냉정히 시작합니다. 자, 다들 진정하시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모두 무역위원회 피해 신청인으로 제도되는 상태입니다. 아, 이 사태에 대한 돌파구를 함께 만들어보고자 긴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저기 저 어리버리한 학생은 누구요? 그러게. 아, 황별리사? 아, 우리를 도와줄 황별리사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역위원회 조사 규정 좀 찾아봐달라고 했어라. 별리사였어? 아, 그거 참 잘했구먼. 아, 그나저나. 아, 우리가 도대체 뭘 침해했다는 거야? 아, 그게 짜증나지 그러게. 다들 진정하시고 냉정히 시작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일본 캐논사가 진적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가 있다고 하는데, 아, 그것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관광드론 돌출부랑 똑같다고 합니다. 아,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요. 어서 의견 좀 내보시죠. 이건 외국 대기업의 횡포요. 관광드론의 주요 기술인 반도체 층도 아니고 그냥 연결 부위만을 가지고 특허 소송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이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수작이 아니오. 그러지. 이럴 땐 우리가 캐논사 제품 불매운동이라도 조장해야 되지 않겠소? 거참. 캐논은 특허소송 달인이오. 고작 불매운동 가지고 쉽게 불러나겠소? 좀 더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사장님 찾았어. 바로 이거야. 어디 어른 얘기하는데 이거. 사장님. 마체소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뭐? 마체소? 네.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행위 제20조 2항을 이용하면 된다고요! 와, 막 부담스러운. 아, 그게 도대체 뭐다요?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만. 무역위원회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조사 대상에 대한 소송 절차나 지적재산권 심판이 제기될 경우에 그 판단 결과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무역위원회 조사를 중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가 어디서 확실히 봤어? 확실히! 와, 엄마! 알아듣게 좀 확실하게 좀 설명해 주시오. 아따, 조사장! 특허심판원! 그라제, 특허심판원! 우리가 특허심판원에다가 신청을 해갖고 캐논사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정만 내린다면 그 무역위원회 판결이 아주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나아가 캐논이 가지고 있는 특허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소급 효과까지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 금께 당장 시작하잖께. 아, 그만 황별리사, 특허 심판원에 캐논사 특허 무효 심판 청구 좀 부탁하네. 네, 캐논사의 특허가 무효임을 증명하는 성명서와 필요한 도면을 준비하고. 사장님, 근데 또 뭐가 필요하죠? 아, 그 내가 노트를 한다요, 그것을. 아, 기억났다. 등록 무효 사유에 대한 근거만을 확실히 뒷받침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뭐 정말 잘할 수 있겠는가? 당연하죠, 사장님. 저만 믿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그래, 별 수 없을게. 한번 믿어보지. 자, 여러분. 특허 심판원의 준비는 나아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됐어! 됐어! 캐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2010년 8월 백산오피시 등 국내 5개 업체는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1년이 지난 2011년 6월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허 제25860구 레이저 프린터 감광드럼에 대한 특허 청구 범위 제25항 및 제26항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을 맡은 특허 심판원 신동진 심판장입니다. 청구항 제25항은 감광드럼 끝에 결합된 불출바 구멍이 여러 개의 모서리와 함께 비틀어진 타원형의 횡단면을 가진 발명입니다. 청구항 제26항은 제25항과 조금 다르게 돌출과 구멍이 부러지고 삼각형의 횡단면을 가진 발명입니다. 그럼 양측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주장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캐논사의 특허 도면 1, 2가 특별해 보이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88년 일본에서 출원된 감광드럼의 끝부분인 암나사, 순화사와 비교해 보시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동일한 목적성입니다. 앞서 보신 모든 감광드럼의 끝부분의 목적은 감광드럼과 프린터의 결합과 분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청구인 측의 주장대로 이 특허가 동일한 목적성에 있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특허는 감광드럼의 결합과 분리 시 아주 간편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청구에 바로 꺼둔 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단면을 구부러뜨리거나 모서리지게 하는 정도의 행위는 나사의 길이를 조정하는 것과 같이 나사 변형 정도에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 특허의 신규성 없습니다. 나니? 비청구인 주장 말씀해주세요. 네. 나사 모양은 프린터에 달린 모터를 통해 정회전과 역회전을 통해야만 결합과 분리가 가능하지만 우리 특허는 정지 시에도 결합과 분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특허 그 신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참 사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판관들과의 협의를 한 후 이 사건의 심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다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 제2586095 레이저 프린터 감광드럼에 대한 특허 청구 범위 제25항 및 제26항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에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세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여기 심판관님들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각 사유로는 돌출부의 작동 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틀린 돌출부를 가진 감광 드럼은 끼움과 동시에 완전한 체결 상태에 도달하게 되지만 비교 대상 감광 드럼은 본체의 모터에 의한 정회전 구동이 있어야만 완전한 체결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특허와 비교 대상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각 사유는 비틀린 돌출부의 모양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돌출부인 원형 단면의 모양을 구부리거나 모서리지게 하여 결합과 분리를 용이하게 하고 정밀도를 높이게 한 점은 나사의 길이나 나선수를 변경하는 것과는 상당한 기술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허는 그 신규성이 충분하기에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아, 맞다. 나는 선생님을 믿었는디. 아, 이게 어쩔 것이오? 음에 큰일 나볼 것만 했어. 특허 심판원 결과에 따라 무역위원회 조사가 중지될 거라 기대했는데 이제 어떡하죠 사장님? 아 어쩌군요. 우리가 무역위원회 제도된 이상 최선을 다해 뒤집어 부려야지. 끝장을 봐보자 아주. 네.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 조사팀 회의실. 자, 다들 왔나? 아니 근데 정준호 사무관은 어디 갔어? 정준호 사무관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팀장보다 늦게 다니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왜 늦었어? 죄송합니다. 사무실에서 가방을 왜 메고 다녀? 이거 가방 아닙니다. 그냥 끈입니다. 죄송합니다. 됐고 일단 회의부터 시작합시다. 일본 캐논사에서 국내 관광도움 제휴사를 상대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먼저 서승주 사무관은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해서 전체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서면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 업체에 별도의 지시서를 보내지 말고 백산 OPC에서 특허 심판원에 청구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그런데 이번 사건은 특허 심판원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단순히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러면 서승주 사무관이 현지 조사팀을 꾸려서 각 업체, 공장과 사무실을 방문해서 제출한 자료하고 상의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종 사무관은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 무역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좀 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수고해 주시고 제294차 무역위원회 때 잘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개최 때 보고는 누가 하지? 자네가 가면 안 되지? 자네가 지각했으니까 자네가 해. 그래, 정준호 사무관이 하면 되겠네. 내가 하고 싶었는데. 질투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회의장에서 그런 말투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그녀에게 계속 전화가 오고 내가 전화하는 그녀는 나를 피하려 하고 거의 있는 차... 무역위원회 회의장에서 제294차 무역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294차 무역위원회 전체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주영 위원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무역위원회 위원님과 불공정무역조사팀 그리고 신청인 측과 비신청인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지난 2010년 5월 일본의 캐논사가 자사 레이저 프린터용 감광드럼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국내 감광드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청구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권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1년여간 조사에 임한 불공정 무역조사팀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판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경우 이번 회의에 한해서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 측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팀장. 네. 특허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정준호 사무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사무관입니다. 그럼 안 돼. 정준호 사무관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저희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 동안 본 사건과 동일한 특허에 특허 무효 심판 청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또한 발표되었습니다.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규정 제20조 2항은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관련 심판이 청구될 경우 그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판정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저희 현지 조사와 기술 설명의 과정 중 제공된 정보와는 다소 다른 점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일 없이 이 심결문을 다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한 1년 동안의 조사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인데 이것을 다시 검토하였다는 것은 특허심판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역위원회 조사 중에 심판 판정의 결과가 어디까지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조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 권한이 있고 캐논사 측에서 조사를 먼저 의뢰해왔기에 그 의무를 충실히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자자 진정하시고 정준호 사무관 계속하세요. 이번 사건은 캐논사 특허의 신규성 유무에 대한 문제로 요약되나 특허 심판원의 심결문에서는 청구항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허법 제97조에 의하면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심결문에서는 특허 청구 범위 제25항과 26항의 내용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준호 사무관님의 말이 정확합니다. 저희가 특허 심판원으로부터 원한 것은 캐논사의 특허와 다른 감광드럼 간의 비교였습니다. 그런데 특허 심판원에서는 특허 내용을 마치 감광드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스토리를 만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사무관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포괄적인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 이 점 유의해 주시죠. 캐논 측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특허 청구 범위를 비교하는 등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특허를 도면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이 도면은 이 사건 제25항과 26항에 관련된 것입니다. 도면 1을 보시면 감광드럼 끝에는 여러 개의 모서리와 함께 타원형의 횡단면과 그 모양이 비틀어져 있고 도면 2를 보시면 돌출부가 구부러지고 삼각형의 횡단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캐논 측에서는 바로 여기 이 돌출부의 비틀어진 각도와 구멍 사이의 공간으로 인해 감광드럼의 결합을 단단히 하여 회전에 도움을 주고 간편한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출부와 구멍 사이의 크기가 달라 서로 간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분리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통상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면 돌출부의 비틀린 각도가 감광드럼의 결합과 분리를 용이하게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재된 특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캐논사의 돌출부가 비틀린 아이디어와 돌출부와 구멍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는 아이디어가 프린터와 감광드럼의 결합과 분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비틀린 돌출부 또한 모터의 정회전과 역회전을 이용해 결합과 분리가 가능한데 캐논사 측은 이 사실은 배제한 채 오로지 끼움과 동시에 완전한 체결 상태에 도달한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돌출부와 구멍의 크기가 달라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 내용에만 충실해서는 돌출부와 구멍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니, 사무관님, 잘 들어보세요. 도면 1을 보시면 돌출부와 구멍의 단면 모양은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을 서로 맞물리게 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서로 맞닿는 지점이 없어 헛돌기 되기 때문에 서로 맞닿는 지점인 점 접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돌출부의 크기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더라도 돌출부의 크기를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돌출부와 구멍의 상대적인 크기에 대한 짐작이 아닌 정확한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가 이 특허를 구체화하는 데에는 그 정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돌출부와 구멍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줄여 서로가 완전한 맞춤 형태가 된다면 이때는 점 접촉이 아닌 선 접촉이 됩니다. 이 선 접촉은 점 접촉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회전 구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하기엔 너 망한 것이 부정한 거 아닙니까? 백삼일 이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사무관님이나 백산호피씨에서는 한 가지 놓치시는 점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어느 누가 돌출부의 모양을 비틀고 구부러지게 하여 결합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특이한 모양을 통해서 감광드럼과 구동축의 정렬을 개선한 점, 바로 이 점이 우리 특허의 유니크한 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따 저 여우 같은 거 하시나. 배사님 뭐라 말씀 좀 해보쇼. 일단 좀 더 지켜봅시다. 원맨. 이와 관련하여 무역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 중 한 분이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이영동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동 교수입니다. 유니크한 것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과연 이 특허가 정말로 유니크한 것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논의 비틀린 돌출부는 비교 대상 강강드럼의 수나사와 앞나사를 자세히 보시면 이 나사의 나사선이 나선 방향으로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 나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한데요. 나사를 세워놓고 앞에서 봤을 때 이 나사의 나사선이 수평이 아닌 대각선으로 비틀린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십니까? 따라서 캐논의 비틀린 아이디어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캐논 변리사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점 접촉은 준비한 자료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삼각형 돌출부처럼 점접촉은 아니지만 나사선끼리의 선접촉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캐논에서 말하는 점접촉 또한 비교대상 강강드럼의 구성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영동 교수였습니다. 이영동 교수님 설명 감사합니다. 정준호 사무관 계속하세요. 예. 그럼 이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이 사건 제25항과 26항의 특허에서 제시된 도면과 비교 대상 감광드럼과의 비교를 거친 결과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발명의 목적과 작동 원리 그리고 그 모양에 있어서도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특허의 신규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캐논 변리사님 할 말 더 있으신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김변리사 네 신민소송 준비하게. 네. 자 그럼 무역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제25항과 제26항의 특허에는 신규성이 부정되어 무효사유가 있기 때문에 캐논사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조사 대상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하고자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는 법 제4조 1항 1호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침해소송사는 이번처럼 호락호락 당하진 않겠어. 두고 봅시다. 백산 기자회견장.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 앞으로 헤쳐나갈 일이 많긴 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큰 산을 넘은 것 같다. 한결 가뿐합니다. 이번 판결에 나기까지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네, 그 전에 이번 무역 사실 그동안 무역위원회에서는 특허 심판원의 신결을 따르는 판결만을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당연하죠. 이번 무역위원회 판정은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캐논과 특허 침해 소송까지 가더라도 법원에서 특허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네, 무역위원회의 역할과 그 판정이 정말 중요했군요. 아, 이번 사건에 대해 변리사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시겠어요?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국제특허 소송 건수는 21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30%나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특허를 전문으로 다룬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대응책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특허를 전문으로 다루는 인력 양성과 공급이 시급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자금 문제상 공동으로라도 변리사를 고용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특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 백산오피스 사건도 외국 경쟁사에 대한 특허 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특허 분쟁 예방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변리사님이라 매우 전문적인 대응책까지 잘 말씀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백산오피스 사장님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1994년 창업 이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한 기업입니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에서 보여드렸듯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희 임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역경을 헤쳐나가는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을 저희 백산오피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산오피스 그리고 대한민국 중소기업 파이팅! 기업 특허 소송 겁내지 마요.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있어요. 특허 소송에 절대도 포기 말아요. 무역위원회 독자 조사 권한.